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하산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기사랄까? 아니, 흥미랄기보다 좀 충격적인 기사인데요. 동아 사이언스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200년간 인간의 체온이 0.6도 떨어졌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이렇게 이 헤드라인을 흘려봤는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200년 이런 짧은 시간에 0.6도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0.6도면 엄청 떨어진 거잖아. 그래서 다시 봤더니 진짜 0.6도로 돼 있어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 동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굉장히 큰 영광이겠고요. 예, 그리고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 요즘에 뭐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체온에도 굉장히 좀 민감하죠. 근데 지금 뭐 그것과 별도로 인류가 지금 200년 동안에 평균 체온이 0.6도 떨어졌다고 한 지금 그렇게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지난 200년간 사람의 체온이 약 0.6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럼 부작용이 생길 것 같거든요. 물론 열이 높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낮아도 좋을 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정한 선이 있을 텐데, 예. 그래서 미국 스탠퍼드대 보건연구 및 정책부 교수 연구팀이 미국인의 체온이 10년마다 약 0.03도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이 라이프지에 지난 11일 밝혔다. 1월 11일입니다. 예, 좀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된 보도인데요. 예, 사람의 평균 체온은 보통 섭씨 36.5도에서 37도 사이로 추정한다. 37도 넘어가면 조금 이제 미열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죠, 보통은. 예. 독일의 의사 칼 라인홀트, 어거스트 분데를리히가 1851년 사람의 평균 체온을 최초로 측정해 37도라는 기록을 남겼다. 오, 저한 0.5도 높네요. 하지만 최근에는 약 36.5도가 평균 체온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과거에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걸까요? 아니면 지금 낮은 걸까요? 평균보다. 야, 참 신기하네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참. 왜 그런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구팀은 미국 내 과거 체온 기록과 현재 체온 기록을 비교했는데. 1862년부터 1930년 사이 남북전쟁 참전용사 23,710명의 병역 및 의료 연금 기록에서의 체온 기록, 와, 83,900건과 또뭐 여러 가지 것들 있죠. 1971년부터 75년 사이에 행해진 것들, 그 다음에 최근의 것들, 이렇게 스탠퍼드대 환자의 기록 57만 건. 야, 이렇게 표본이,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건의 몇만 건에서 몇십만 건의 사례들을 이제 쭉 수집을 했겠죠. 그 결과 2000년대 태어난 남성의 체온은 1800년대 초에 태어난 남성 체온보다 0.59도 낮다. 우와. 여성은 좀 덜하네요. 그렇죠? 여성은 1890년대 태어난 여성 체온보다 0.32도. 아, 이건 조금 그거네요. 좀 약간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얘는 1890년대 태어난 것보다 0.32도니까 1800년대 초에 태어났다는 여성보다는 더 낮아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팀은 10년마다 체온이 약 0.03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근데 계속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34, 33도까지 떨어지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팀은 각 시기별 체온 기록 모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했다. 과거 온도계는 수온줄을 직접 읽는 방식이라 디지털 온도계보다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각 데이터 세트 내에서도 나이가 10년 차이 날 때마다 체온이 약 0.03도 떨어진 현상이 확인됐다.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네요. 연구팀은 체온이 떨어진 원인으로 의학이 발달하며 염증성 질환이 줄어든 것과 기술의 발달로 신진 대사율이 낮아진 점을 뽑았다.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몸에 염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좀그 뭐라 그러지?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체온을 좀 높은 상태로 유지했을 수도 있겠죠.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죽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술의 발달이 되면서 현대로 오면서 그러니까 신진 대사율이 낮아졌다. 저희 그걸 별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체온이 낮다. 그렇죠?
그리고 염증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고 체온을 높인다며 난방과 냉방 시설이 일반화되면서 만들어진 일정한 환경이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해석을 이끌어내네요, 또. 그렇구만.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몸이 이렇게 낮은 체온을 유지하고 하면은 면역력도 조금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나타내는 또 연구 결과도 있어서 그것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온도와 미생물 접촉, 음식 변화 등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과는요, 우리가 인간 진화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한다, 뜻한다라는 거죠.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나마. 그런데 참, 그러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발, 그죠? 우한에서 발생한 그런 것도 보면, 인간이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침입해 온, 그래서 많이 그래서 확산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왜 그러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언스 타임스에서 가져왔는데요. 면역력 높이는 체온 1도씨의 비밀이라고 되니까, 면역력, 체온이 너무 차면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면역이 약하다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그쵸? 그러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체온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면역력도 낮아진다는 얘기죠. 예. 이거 지금 2015년 기사인데 지금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가 창궐할 때요, 한달 이상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2015년 이거 굉장히 그거죠. 우리 유행했었죠. 그런데 신체 면역력만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메르스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뭐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사들이, 그쵸? 면역력을 키워서, 그쵸? 대비를 하면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근데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함께 낮아진답니다. 사람의 체온은 몇십 도씨일까? 당연히 36.5도씨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5, 60년간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사람의 평균 체온이 조금씩 떨어진다. 여러분이 아까 전에 제그 보도 보여드렸죠? 예, 200년 전에는 보다는 0.6도나 떨어져 있다, 지금. 그쵸? 체온은 면역력의 바로미터다. 정상 체온에서 1.5도씨만 떨어져도 암세포가 번식하기 쉬운 몸 상태가 된다. 너무 낮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암 환자의 대부분이 35도대의 저체온 상태다. 와. 이거는 일본의 저명한 암 전문의가 밝혀낸 사실이래요. 암 환자는 몸이 차다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가장 생존하기에 좋은 온도가 바로 35도씨라는 거죠. 이렇게 저하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 인체의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요, 또이 사람의 주장을 아직 의학계에서 공식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암 환자의 대부분이 정상 체온보다 1도가씩 낮은 상태는,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려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온이 1도씩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 떨어진대요. 와, 기초대사력이 12%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1도씩 상승하는 경우에는 면역력이 50%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인위적으로 온도를 올릴 필요는 없지만, 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 체온을 좀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요. 그래서 체온이 올라감으로써 혈액순환이 이제 개선되고요. 인체의 각종 기능들이 활발해지고요. 그렇게 해서 건강이 향상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억지로 올리는 건 좋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몸을 차게 하는 것이 만병의 근원임을 깨닫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온돌 같은 것도 발명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동의보감에 언급된 양생법을 보더라도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에 멀리 다니지 않는 것.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말이네요. 1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에 멀리 나다니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네, 겨울에 다니니까 이렇게 막 전염병 같은 게 확산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온 1도씩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과 운동.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향상되는 이유는 신체의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몸에 열이 오르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세포 활동을 촉진시킨다. 역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 군사들이 몸이 굳어 있어야 추워서. 그러면 무찌르지 못하잖아요, 적군을.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잘 먹고 병사들이 그쵸? 따뜻하게 있어서 이렇게 몸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근육도 다치지 않고 그죠? 적을 잘 무찌를 수 있겠죠?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또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신진대사 떨어지고 면역력이 감소하고 무기력증에 걸리고 그쵸? 또 소화불량이나 근육 수축으로 인해서 저리거나 통증이 나타난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상 체온으로 생각하는 36.5도 이런 것을 잘 이마저도 유지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저체온증 상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여름에 또 냉방 같은 게더잘 발달돼 있으니까 그때 여름 같은 때에도 체온이 이렇게 낮게 유지되다 보면은 이제 인간의 이제 뇌라든지 자율신경계가 이제 아, 지금 내 주인님은 저체온 상태로 유지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 면역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손을 놓고 놀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체온을 1도씨 정도 꾸준하게 올리려면은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요. 아, 제가 참 유용한 지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되게 뿌듯한데요. 여러분 이거 자, 보십시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통해서 체온을 상승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멀리 나가지 말라고 지금 허준 선생님이 여기 동의보감에서 말했으니까 집에서 스쿼트 하시고, 그쵸? 그다음에 그 뭐지? 그 팔굽혀펴기 하시고 그러면 되게 좋겠습니다. 네. 체내 근육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체온 상승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죠? 근육을 움직일 때 열이 발생하니까요. 그렇죠? 체열의 40% 이상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근육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근력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쿼트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TV 보시면서 또이 서가산의 유튜브 이거 보시면서 이제 스쿼트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 음식물을 잘 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체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행동이다. 아, 저도 이거 좀 진짜 반성하고 좀 잘해. 저도 밥을 빨리 먹고 대충대충 씹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음식물을 천천히 꼭꼭 씹는 것으로 인해서 머리와 얼굴 전체에 열이 발생해서 체온이 올라간답니다. 이거는 좀 저도 이렇게 이거는 포스트잇에다가 조금 붙여놓고 계속 좀 잘해야 되겠어요. 음식은 30회 정도 씹는 게 좋고요. 식사 시간 역시 20분에 30분을 지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도 너무 빨리 먹는 것 같습니다. 10분이면 먹는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몸이 따뜻해지는 식품.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생강. 생강 진짜 겨울에 좋죠, 여러분. 생강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죠, 진짜. 대추, 계피, 마늘 등과 같은 식품을 가까이 두고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다. 생강이 좋을 것 같아요. 생강차 같은 거, 여러분. 그죠? 생강은 체내 장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체온을 상승시킨다고 해요. 그다음에 몸속에 숨어있던 차가운 기운을 발산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 데 있어서 최고의 식품이다. 여러분 생강차 같은 거 많이 좀 드십시오. 소금으로 체온을 살찌는 건 처음 들어보네요. 여러분 체온이 떨어졌을 때 소금을 먹으면 발열제 역할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소금을 일정량 섭취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짜게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쵸? 그렇게 아니라 이제 그 좋은 소금 있죠? 그런 거, 천일염 같은 거를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체온을, 이거는 여러분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너무 몸이 차다고 할때 응급 처치용,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것도 소금으로 체온을 상승시킨답시고 또 많이 먹다가는 또 그거잖아요.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체온이 200년 동안 0.6도나 떨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또 지금 같은 때에는 조금 체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억지로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생강 같은 거 먹어서 음식물로 조금
체온을 올리고요.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체온을 올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거 좀 잘 알아두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내일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